우리 골드의 펄 한번 500개 까보겠습니다. 위대미안 나올 때까지 까볼 거고요. 만약에 안 떠도 제가 사서 2부 방송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나와줄까요? 위대미안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11채널 리엔에서 밖에서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골드애플에서 나오는 잡템들 다 뿌려드릴 테니까요. 다 하나씩 드셔가시면 됩니다. 시작해볼게요. 자, 귀장식 증폭 주문서, 미라클 방어 공격력, 혼돈의 주문서, 조화의 날개, 증폭, 놀라운 피에르. 피에르라도 그래도 소울은 2% 확률 아닌가요? 부금 소리 엄청 작아졌어요. 플로에도 안 시끄러운가? 지혜의 날개, 날렵한 목카딘의 소울, 미라클 두성군 공격력 주문서, 용기의 날개, 용기의 날개 단검, 미라클 쓰레기, 혼돈의 쓰레기, 총명한 핑크빈의 소울 나왔습니다. 부금 지금 괜찮아요? 저 파일 모임, 저 파일은 메이플 포인트 구매했을 때 하나당 이게 3만 메이플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만큼 많이 구매를 했어요. 너무 커요? 55 정도로. 핑크빈, 황금망치 100%, 행운의 피노키오코, 용맹의 날개, 긍정의 혼돈 주문서, 기운찬 카리아이, 황금망치 50개. 오! 후악곡 나왔어요, 여러분. 본전, 벌써 본전은 넘어선 것 같아, 그죠? 지금 21개 깠는데 푸악공,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푸악공. 이거 엄청 비싸죠? 이제 위대미안만 나오면 됩니다. 레드워리어 마이스터 심볼, 안드로이드 교환권, 상위증폭 주문서 50%, 미라클 창공 경력, 긍정의 온수, 핵공 경력. 감사합니다. 용기의 날개, 쓰레기, 공장식 쓰레기, 고급형 쓰레기, 투구 쓰레기, 강인함의 익스트림 벨트, 레시피 20칸 가방. 오, 이거 괜찮겠네요. 그 연금술 하시는 분들한테 좋지 않을까요? 오늘 삘이 좋은데요. 위대미안 뜹니다. 오늘 반드시 떠서 악마의 닉값 하겠습니다. 자, 전신가방, 강인한 힐라의 소울. 어, 소울 잘 나오는데? 놀라운 혼돈의 주문서, 미라클 너클 공격력 주문서, 퍼펙트 각인의 인장, 주문서 이식한 가방. 오, 이거 처음 본다. 아, 루나스업 방금 위대미안 뜬 악마님. 저도 캐시 3만 해킹 남은. 아, 해킹을 당하셨어요. 기전이. 오, 이거 뭐야. 오, 코어 잼스톤 10개 교환권도 나오네요. 더블클릭. 아, 좋다, 좋아.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새로 나왔나봐요. 골드 애플에, 그죠? 자, 55개째 갑니다. 박물령 오식한 가방, 조화의 날개, 용맹의 날개. 오, 뭐야. 아, 악공들, 악마 떴어요. 이 정도면 뭐 지금까지도 나름 본전은 이상은 한 것 같아요. 힘센 수달 PC님이 몇 개 까시는 거요 하셨는데, 500개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위대미안을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아, 배짱비 마력 또 나왔네요. 아, 희망이 있음 해주는 거 감사합니다. 의자 이식한 가방, 쓰레기, 오! 아, 이건 싸죠? 이거 방어구 공격력은 싸죠? 그죠?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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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아, 패장비 마력. 이것도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 개잘 나온다. 정말 지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위대미안 뜨면 쓰실 건가요? 예, 무조건 씁니다. 악마에 바로 사용합니다. 주문서 이식한 가방. 레전드 메이플 리플, 리프, 쓰레기, 이식한 가방, 이식한 가방. 각인의 분장, 스페셜 잠재 능력 주문서, 긍정의 온도의 주문서. 아, 시말바쇼님 프라공 뜨신 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지금 11채널 리엔 오시면요, 잡템들 다 뿌려드릴 테니까. 지금 인벤토리 자리가 없네요. 다 뿌려드릴게요. 지금 별로 사람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버려주고요. 금빛 각인, 힐라의 소울, 강호형 소울 인챈터, 각인의 인장. 어? 슬담도 나왔었네요. 보이 안드로이드. 푸악공은 뿌릴 수 없고요. 소울, 뭐야, 미라클 펫장비 공격력. 이거 꽤 비쌀 것 같은데 이거 뿌려드리겠습니다.
주문서 20칸 가방. 아마 이게 두 개 떴죠? 하나 뿌려드릴게요. 증폭 주문서. 크라콘 뿌리면 개웃기겠다. 악마 창고도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 112명. 아,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추천 한 번씩 해주시고, 지금 리엔 11채널 스카니아 오시면요, 제가 황금사과에서 잡템 뜨는 거 다 뿌려드리겠습니다. 프락공 핸마력 방어구 공격력 스크롤 70% 뿌려드릴게요. 악세서리 마력 스크롤. 자, 이거 기념입니다. 한번 뿌려드릴게요. 이건 비쌀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 감사하니까. 자, 이거 먹으시는 분이 임자였고, 투구 중폭 목경 소울인 센터 핵공격력 뿌렸죠 방금. 그냥 막 뿌리는 것 같은데. 황금망치 100% 총명한 등급인 미라클 한손 등기 방검 소울 큰손 지렸고. 지금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뇌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뿌린 것 같고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수배 타느라 못 가는데 빨리 끝내시고 오셔서 마음껏 드세요. 장비를 안 뿌렸는데 장비는 아직 많이 남았네요. 오늘 위대미 안 뜹니다. 놀라운 방어 공격력 미라클 덕궁 핵장비 변신가옥 증폭 쓰레기 100% 또 나왔고요. 무슨 머리임 일기 마라벨입니다. 용기의 날개 지혜의 날개 11채널 리엔 마을입니다. 미라클 소울 슈터 미라클 케인 용맹의 날개 썸머로이드. 아, 정말 안 뜨네 갑자기. 아까가 푸악공 뜬 게 전부였나봐요. 미라클 펫장비 좋고, 이자 20칸 가방 승리의 날개 위대미안. 아침에 3개가 떴어요. 와, 그 거래 사이트 보니까 스카니아에 루나 서버에도 한 4개인가 있더라고요. 하나당 50만원 선에 올라와 있던데 벌써 80. 와, 이거는 핵장비 공격력 스크롤 이 정도면 뭐 환생 입을 것 은돈 방어구 마력 핵장비 공격력 증폭 썸머로이드 마력 핵장비 공격력. 핵장비 공격력 스크롤이 되게 비쌀텐데, 은근히 비쌀텐데 자주 떠주네요. 힘센 피노키오코 악세서리 마력. 자, 이제 뭔가 뜰 것 같죠? 안 끊기고 다 계속 까야 잘 나올 듯. 그러면 칸이 모자라지 않는 한은 계속 그냥 까겠습니다. 제가 인벤토리에 또 자리가 없대요. 썸머로이드 하나 저 주시면 안되나요? 썸머로이드요? 하나는 아껴두겠습니다. 그럼 화난초님 기억해둘게요. 핵장비 방어구 증폭 소울 악세서리 마력. 이건 안되겠죠? 눈빛 각인 핵장비 마력 이거 뿌려드릴게요. 그리고 핵장비 공격력은 공격력이니까 비싸겠죠? 썸머로이드 몇 개 까시는 거임? 지금 500개 도전 중이고요. 위대한 데미안 소울 나오면 바로 악마한테 끼울 겁니다. 제가 글로 가서 받아도 되나요? 네, 화난초님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혼돈해주면서. 미라클은 어차피 뿌려도 여러분들도 쓸 일이 없으니까 내비두겠습니다. 투구 증폭 미라클 악세사리 미라클 금빛 에디션 썸머로이드 남 여 증폭 미라클 두손 둥기 황금망치 100% 놀라운 혼중.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지금 칸이 또 모자라네요. 근데 많이 버닝캐 키울 때 하려고요. 그럼 저도 위대미안 뜨면 하나만, 위대미안 두 개 뜨면은 좋겠네요. 또 소울이 떴는데 위대미안은 보이지도 않고. 여기 11채널 리엔입니다. 강면봉님
형님 제가 형님 창고 할까요? 소비창이 널널해서 넉넉해서 아직은 믿기가 좀 힘드네요. 해장비 마력 증폭 주문서 지혜 익스트림 벨트. 아 이제 다음번에는 장비창도 꾸려드릴게요. 칭호 20판가봐. 그리고 뭐냐 힘센 피노키오코 하이 증폭 주문서 창고 해드릴까요? 어우 새하얀 세상님 정도면 믿을 법 하시죠. 저한테 심알바도 해주시고 위대미안 뜨면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꼭 떠야 될텐데 떠주면 안될까? 어 애잠 떴어요. 애잠 떴고요. 오! 와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총총 너구리 라이딩 91 이용권 이거 정말 귀여워요. 정말 진짜 이거는 제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침 역회고 91이니까 자 써보겠습니다. 이거 끼고 하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에 놓고 정말 귀엽죠? 어 이거는 정말 역대급 라이딩인 것 같아요. 그죠? 어 너무 귀여워. 정말 귀엽죠 이거. 아 너무 커엽죠. 아 이거 정말 귀여워. 저는 이것도 영구제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엽죠 진짜. 이거는 이거 끼고 하면은 위대미안이 나올 것 같아요. 위대미안 나옵니다. 너무 귀엽다 진짜. 주문서 20칸 가방. 이분 근데 방송하시는 돈 개만해서 저 돈 많지 않습니다. 방송하려고 무리하는 거예요 지금. 미라클 텐만 주르륵 뜨고 있고요. 얼음 결정 페이스 페인팅 이게 아마 이건 인기도 없죠? 모르겠는데 새하얀 세상님 감사합니다. 배짱비 마력 한손 둥기 이자 20분가봐 증폭 주문서 끝났습니다. 이제 아 너무 귀엽다. 바로 뿌려드릴게요. 장비부터 뿌려드릴게요. 이번에 장비 얼음 결정 페이스 페인팅. 어? 이건 매력을 주는데? 이건 제가 매력을 먹고 뿌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용맹의 날개 블러드 마스크 힘센 피노키오코 펜던트 벨트 조화의 날개 피노키오코. 여기 11채널 리엔입니다. 퍼플 펜던트 템창 등장 감사합니다. 여기에 추억 좋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받고 많이들 좋은데 사용하세요. 시청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기 스카니아 서버입니다. 피코 에픽 좋은 건가요? 아 잠깐만요. 파난초님이 닉네임이 뭐라고 하셨죠? 아 531 어서오고. 어? 이건 유니크인데? 이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 워리어인데 인트가 떴어요. 이건 제가 잠재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장이 없네요. 워리어 드시고요. 어? 뭐야 이거? 코람인데 공격력하고 힘하고 보공 붙었네요. 이거 쓸만한데? 가져가실 분 가져가세요. 피노키오코 용매 날개 다 뿌렸습니다. 장비 안드로이드 용과 하난초님 힐링 닌게임입니다. 네 교환 신청 주세요. 외웠습니다. 소비창 새파란 세상님 애잠 하나 드릴 거고요. 제 창고를 또 해주신다 하시니 혹시 먹고 나르시는 건 아니겠죠? 네 믿겠습니다. 푸악공은 혹시 모르니까 제가 갖고 있을게요. 황금망치 정도는 뿌려드려도 될 것 같고 레시피 방만을 쌓여 펜막 일단 이건 다 드릴게요. 이렇게까지만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해조 창고 나스징. 아 우리 넥슨 엔젤도 있고. 아 돈 될 만한 거 다 버리시네. 531 어서오고 이거 다 뿌립니다. 이제 11채널 스카니아 리엔입니다. 골드 애플 잡템들 지금 다 뿌려드리고 있어요.
채팅창을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네. 해조 창고 닉 먹을까? 골드 애플 100개당 얼마죠? 5만원 정도 합니다. 장비 마력이었고, 손도끼, 아이즈모코, 버키, 주문서 20칸 가방 뿌려드릴게요. 네, 새하얀 세상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귀여운 나비랑, 이거 너무 귀엽죠, 라이딩. 모아보겠습니다. 위대미안 도전합니다. 지금 바꾸고 이번엔 뜰 것 같아요. 오! 오, 강력한 루시드 소울 나왔어요. 어, 강면봉님 별풍 쏠 테니까 저도 템 나눠주세요. 아, 여기 스카니아 서버에 오셔서 막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요, 그죠? 루시드 나왔네요, 그래도. 와, 이 정도면 뭐. 와, 이 독사과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위 증폭. 환생해볼까? 소울 인센터. 스페셜 소울 인센터. 증폭. 혼돈. 아, 뭔가 오늘 위대미안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나온 루시드도 강력한이라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네요. 5, 6억, 와. 거의 풀팩공 이런 값이네요. 놀라운 플레드에 또. 썸머 로이드 또 나왔고요. 와, 오늘 뭔가 날인데? 위대미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 유튜브 올라갑니다. 유튜브도 있으니까 신해조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강인한 물음으로 했어. 네, 화난촌님 천천히 오세요. 리프레인데 리엔 빨리 가는 법 없나요? 프렌즈 스토리로 헤네시스 오시고 대륙이동 정거장 오셔서 그 판테온 게이트 타고 오시면 됩니다. 주문서 가방 남으시면 하나만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많이 나온다면요. 온수비치님, 강인무르 이따가 말씀 주시면은 제가 드릴게요. 제가 지금 되게 정신이 없어서. 어, 그래도 루시드 소울 나왔고. 제가 그리고 이 라이딩은 좀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구 버전이. 나머지 다 드리겠습니다. 또. 11채널 리엔입니다, 여기. 엄청 빨리 쌓이네요. 오늘 수학 진짜 좋은데요. 그러게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닉네임이면, 아, 저 유명하죠. 자,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많이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방어구 공격력. 핵 공격력은 안 되죠, 그죠? 핵장비 마력. 자, 마력. 이건 드릴게요. 그냥 핵장비 마력 주문서랑 공격력 주문서 드릴 거고요. 됐습니다, 지금. 이거 드리고. 다시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 나비. 너무 귀엽죠? 용맹 날개. 20칸 가방. 닉네임은 오토로 뺏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래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형님, 저 하나도 못 먹는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메이플 닉네임, 눈은 맑다. 아, 이분이세요. 교환 걸어주신 분. 방금 근데 또 뭐가 나온 것 같은데. 액세서리 마력 스크롤. 아, 괜찮네, 이분. 뭐 혹시 이런 닉네임 다 있으신데 더 갖고 싶은 닉네임 같은 거 있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남아있진 않은데요. 사랑 닉네임 갖고 싶어요. 그 정도요. 방어 공격력 쓰레기죠. 핵장공 800이네요. 아, 상당히 비싸네요. 기운찬 힐러했어. 이러다 위대미안 한번 떠주면 그냥 난리가 나는데. 제발. 승리의 날개. 맑은, 아까, 뭐야, 눈은 맑다님. 일단은요, 컨텐츠 중이니까, 뿌리는 거 열심히 먹어보세요. 방어 공격력. 어, 의왕님 잘 아시네요. 네.
제가 항상 말버릇처럼 하던 게 그거예요. 닉 하시는 분인가 보세요. 보네요. 핵공 스크롤이 5천만 원이네. 아, 지금이 뭔가 바꿔주면 또 뜰 것 같아. 뭔가 뜨겠죠? 아, 벌써 끝났어. 골드애플은 템칸이 정말 다 뿌립니다. 또 장비창은 아직 많죠? 많은 것 같고요. 증폭. 저번에 소녀 거들떠 보시지도 않던데. 아, 근데 제가 소녀를 갖고 싶어져서요. 소녀라는 것도 세트로 있으면 좋으니까요. 좋아졌어요 이제. 뿌리는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지금 여기 많이 계시나봐요. 되게 시청자분들이 열심히 한번 드셔보세요. 눈을 말따님 안 받으시네. 증폭 공격력 스크롤 안 될 것 같고. 총총 너구리 연구제 나왔어요? 저 안 나왔죠? 저 아니죠? 아니죠. 아, 놀래라. 미라클 방어구는 드려도 될 것 같고. 증폭. 눈을 말따님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보이 안드로이드. 필링님, 필링포스님, 아까 그분 맞으시죠? 화난초님이신가? 액세서리 공격력 부른 것 같다. 뿌려도 되는 거 맞죠? 지금 정신이 없어서. 네, 필링포스님, 화난초님. 썸머로이드요. 자, 가져가세요.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가볼게요. 그때 사가시지 아쉽네요. 그러게요. 이거 더블 점프도 돼요, 여러분. 너무 귀엽다, 이건 진짜. 두 개. 매지컬 한손 무기 공격 점수. 드디어. 아까 풋팩공에 이어서, 풋악공이었나요? 그거에 이어서 또 나왔습니다. 아, 오늘 괜찮네요. 그래도 독사과인데, 나름 수확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재능력 보여주면서. 자, 이제 또 위대미안 부금 바꾸고. 부금 바꿀 때마다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사과가 아닌데. 그러게요, 잘 나오고 있어. 이분 습공 몇임? 3천만대입니다 이 캐릭터는 부캐릭터고요. 이 캐릭터는 천만대 정도 돼요. 오늘은 금사과. 그렇습니다. 오늘 뭔가 위대미안 떠줄 각인데요. 제발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레전드 베이플리프. 걔가 천만대. 아하. 메르세데스가 물습공이기도 해요. 레드 파이렛 마이스터 심볼. 용맹의 날개. 펜던트. 미러클. 놀래라. 영리미님 어서오세요. 펫장비 공격력 또 나왔네요. 방어구 공격력 쓰레기죠. 증폭. 주복원. 증폭. 걸. 미라클 에너지. 장갑. 용맹의 날개. 증폭. 형님, 저 별풍이랑 매지컬 한손 무기 공격 중에서. 아니요, 그런. 뭐야. 아이스하트 라이딩 연구 이용권. 이번에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나왔네요. 이거는 진짜 내가 아는 그 독사과가 아닌데? 너무 잘 나오는데, 그쵸? 와, 오늘 뭐지? 위대미안 나올 것 같아. 와, 정말 잘 뜬다. 정말 잘 뜨네요. 위대미안 나오겠죠? 갑시다. 오늘 뭔가 될 날이에요. 나옵니다, 오늘 위대미안. 날렵한 무릎으로 소울. 핵장비 공격력. 에너지 소드. 모니터를 제 걸 어떻게 알아요? 아, 그분 또 막 퍼트리는구만. 핵장비 증폭. 샤이닝 로드. 방어구 마력 꽉 찼습니다. 넥슨이 돈 쓰니 돈 더 지르라고 신입 BJ 환영회 안에. 살짝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방어구 마력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라클 다 드리고요.
미라클 펫장비 공격력 이건 상당히 비싸 보이네요. 이거는 건들면 안 될 것 같고 창 피에르 소울 무릎으로 소울 적군 공격력 거의 안 들어요. 아 이거 너무 잘 됐고 액세서리 마력 주문서 이것도 비싸 보이고요. 장갑 마력 미라클 디보건 핵장비 공격력 핵장비 공격력 이거 한번 뿌려드릴까? 이걸로 뿌려드릴게요. 미라클 핵장비 공격력 액세서리 마력도 한번 뿌려드릴게요. 이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잠깐만 무릎으로 비싸다고요? 이거 하나 남았는데 큰일났다. 무릎으로가 비싼거였어. 미라클도 비싸죠. 아 근데 뭐 시청자분들 많이 봐주시니까 기념으로 드리는거죠. 이럴때 아니면 뭐 언제 드리겠어요. 증폭주문서 또 드리고 또 부금 바꿔서 또 뭐하나 나오겠죠. 부금 바꾸니까 이거 드리고 황금망치 100% 드리고 100% 비싸죠. 전신가복 증폭 여기는 스카니아 11채널 뭐 이상한 거 뿌린 거 아니죠? 이상한 거 안 뿌렸겠지? 매지컬 주문서 살아 있습니다. 자 이제 두근 바꿨으니까 위대미 안 뜰 거예요. 장비창 다음 턴에 뿌려드릴게요. 129개 남았네요. 하프 이어링 레전드리 봤죠? 그렇지. 아획 제가 지금 아획이 없거든요. 나이스. 이거는 나이스인데? 아획이 떴네. 제가 아획이 지금 아이템이 없는데 퍼펙트 각인입니다. 나이스. 바로 확인하면 최대 HP 부포. 야 2히트까지 이탈. 이건 팔아도 되겠죠? 아획 한 줄도 안 나오네. 아 까비 아쉽고요. 근데 진짜 노래 바꿀 때마다 하나씩 나와주네요. 이자 이식한 가방 고이 안드로이드 블러드 마스크 핵장비 마력 100% 좋은 거 나왔네요. 미라클 아데 쌍획이면 60억 정도죠. 6 네 되게 비싸도 들었어요. 뚜뚜뚜님 하이요. 미라클 핸드 캐논 환생의 불꽃 총명한 모카디네소 금빛 각인입니다. 석궁 제꺼 드랍 20 MP18 건데 MP 노닥노닥 이자 와 저 뭐죠 이거 진짜 신의 열매 골드 애플이 신비의 힘을 발휘합니다. 저한테는 진짜 신비의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와 노당노당이자 이것도 뭐 한번 확인해보죠. 백호님이 님 지금까지 몇개 까신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전 책임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뭐 움직이는 것도 없고 너구리 드셨네. 너구리 이겁니다. 90제, 영구제 아니고 너무 귀엽죠? 너무 커엽죠? 자 나머지 가보겠습니다. 몇 살이나 너 22살입니다 형님. 영구는 비싸더라고요. 이거 엄청 비싸질 것 같아요. 자 칸이 없습니다. 이제 장비 칸도 뿌려드릴게요. 열혈 상훈 형님 오신다. 의왕님이 그 뭐야 그분이신가 보네. 알겠다 이제. 다 드릴게요. 금빛 각인의 인장 모카디에서 백호 적은 그때 그거 아니? 맞을 것 같은데. 증폭 미라클 핵장비도 드릴게요. 상훈이 어서 오고 우리 상훈이 이거 별로 한 차지도 않았는데 장비도 다 안 차는데 레전아프 브릴라 이거 유니크 또 나왔다. 백쿠퍼 궁수 백쿠퍼 맞네. 그러면 바로 인장으로 늘려줘야죠. 인장 궁수 됐죠. 럭육퍼 아쉽고 또 유니크 하나 더 있어요. 뭐야 HP 파이레 이건 드릴게요. 다 드리겠습니다. TP
이게 이것도 뭐야? 삼성 도끼인데? 주문서 하나도 못 먹겠네요. 루시드 소울 지금 떴어요. 루시드 소울이 저도 들어간 줄 알았는데 강력한 루시드가 떴어요. 어? 이거 뭐야? 아 이건 회수할 수가 없다네요. 그거만 바꿔줘야지 또. 싹 드세요. 여긴 스카니아 11채널 리엔입니다. 다 뿌렸습니다. 됐습니다. 또 갔다 올게요. 추천 절차 한 번씩 부탁드려요. 구미 감사합니다. 위대미안 떠야 할 텐데. 아, 뚜뚜뚜님 응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20칸 가방 마력 힘센 피노키오코 드디어 90개째 남았네요. 썸머로이드남 뭐야 근데 무기 에디 공업 이탈이. 아 이거 상당히 좋은 무기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에디셔널 이탈이 아주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바로 진행할게요. 악세서리 마력 스크롤 악세서리 공격력 강력한 피해를 루나섭 최소 40만 위대면 갑니다. 방어 공격력 소울 줄라이 소울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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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도 전선 몇이에 드나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서버에서도 저는 메르는 그냥 그 부 캐릭터예요. 그냥 닉네임이 아까워서 계속 키우는 그런 태안 세상님 드리겠습니다. 메르는 스공 천만대예요. 거기다가 스공 메르로 천만이면 메르가 물스공이라서 다른 직업 한 800만쯤 되겠죠. BJ님 템 좀 내려주세요. 일단 저는 어 뭐야 이거 또 나왔어요. 템은 이 정도로 적당히 하고 있고요. 여기 뭐 볼 게 없어요. 일단 노장노장자 또 나왔습니다. 이거 별로 이쁘지도 않아서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보이 안드로이드 에디셔널 꽉 찼네요. 이자 저요 갑니다. 열심히 드세요. 11채널 스카니아입니다. 리엔 순백의 주문서 10% 혼돈 미라클 두고건 미라클 포람 눈빛각이는 인자 보이안드로 프린세스 로이드 프린세스 로이드 미라클 두송검 증폭 형님 저 이자 없어서 그런데 누나 주시면 안 돼. 평등하게 그냥 좀 뿌리겠습니다. 소울 20칸 어 이거는 상당히 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써볼게요. 아 좋네. 아 이제 골드 애플 좀 까기 수월해지겠다 그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소울도 들어가려나 혹시? 어 소울도 들어가 무릎 이건 안 들어가겠지. 됐습니다. 미라클 펫 장비 마력 한 개씩 뿌릴게요. 이거 하나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멍청해서 처음 써봐가지고 하나씩 뿌렸고요. 미라클 아, 매지컬 프리미엄 악세서리 마력 방어구 공중력 이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이건 드리겠습니다. 하나 펫 장비 공격력 좋고 그죠? 썸머로이드요 썸머로이드 아까 드렸죠? 이거 버려도 될 것 같고 소울 20칸 가방 아주 좋고 방어 공격력 증폭 악세서리 공격력 미라클 두손도 썸머로이드 증폭 신규 에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마라벨 에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핵장비 마력 피에르 소울 됐습니다. 다시 갔다 올게요. 무르누르 소울이 아까 비싸다고 하셔서 제가 괜히 뿌렸어요. 이제 안 뿌리겠습니다. 무르 소울은 남은 57개 한번 까볼게요. 두근 딱 바꾸고 눈빛 각인의 인자 오늘 사과 100개 까봐야지. 오늘 날인 것 같아요.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또 상의 증폭 용맹의 날개 미라클 악세사리 나와라 나와라 포람 공격력 퍼펙트 소울 데미안은 하나도 안 나오고 핑크빈 이런 무르무르만 많이 나오네요. 제발 떠라 제발 위데미안을 껴야 악마가 니값을 하는데 잠재 능력 보여주면서 딱 여기 노란 줄 하나 딱 나와야 되는데 채팅창에 핵장비 공격력 나왔네요. 환생해볼 거. 그래도 제가 오늘 한 거는 그렇게 손해는 맞죠. 첫사가 데미안 뜨셨어요. 아카리름 너무 놀랬다. 데미안 축하드립니다. 독사가 맥포로 사도 됨네 됩니다. 이거는 까는 거라서요. 교환이 다 돼요. 맥포로 사도 잠재 능력 보여주면서 미라클 장갑 울프스 썸머로이드 강인한 CQ57의 소울 59 내조님 나이가 22살입니다 잠재해줘주시면 안되나요? 이렇게 이제 자꾸 퍼드리긴 힘들고요 특정한 분을 이렇게 딱 드리긴 힘들고 뿌리는 거 열심히 드셔보세요. 자 이제 아니구나 뭐야 다 썼어. 위데미아는 개뿔. 그래도 저 정도면은 나름 이득은 본 것 같아요. 그쵸? 요거에 매지컬에 독사가치곤 이득을 봤죠. 푸악공 그리고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있고 이거 나왔고 그것도 의자 두 개 나왔고 김도봉님 어서오세요. 김도봉 형님 어서오시고요. 라이딩 특히 이게 너무 귀여워요. 그죠? 총총 너구리 라이딩 애조님 대슬 재밌나요? 대슬 재밌습니다. 움직이면서 뿌리셔요. 움직여볼까요 그럼? 마지막 뿌리기는 그리고 제 닉네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유튜브 올라가니까요 다들 유튜브에 신해조 검색하시면 바로 영상들 나옵니다. 닉네임 이거 말고도 몇 개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템 뿌리기 그리고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거 유튜브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핵상아리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별풍선 한 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